멤버들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면 같이 싸워준다. 일단 지켜본다. 하나, 둘, 셋. 일단 지켜본다. 와, 역시 최고야 진짜. 저는 멤버들이 밖에서 싸우고 있으면 전 무조건 같이 싸우는 거. 근데 상대방이 키 190에. 아, 저는 혼자 사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숙소에 있을 때 숙소에 자잖아요. 제가 그 문 바로 옆에 자잖아요. 네. 아니 저 현관문 바로 옆에. 그런 생각을 왜? 아 진짜 해. 근데 신원이가 거실에 자잖아. 네. 그럼 나는 그 생각을 해. 누군가가 만약에 들어와서 신원이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럼 나는 바로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형, 위파에 춤 늘어있어. 제가 그래서 방문을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아, 혹시 몰라서? 네. 닫으면 안 돼요? 신원이 지키고. 닫으면 안 돼요? 나를 진정을 생각한다고 닫아주세요. 알았어, 그러니까. 아, 진짜 가끔 저 그런 생각해요, 진짜 반에서. 네. 그러니까 저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멤버들이, 진짜? 멤버들이 내가 나가서 같이 싸워주고 있는데 누굴 불렀는데 문을 안 열어. 안 나왔어. 그럼 얼마나 서운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 저 그런 생각해요. 갑자기 회사 앞에서 신영 누구한테 맞으면 제가 또 싸워. 나야. 그러면 되게. 제일 강성 있어서 분명 할까? 어, 만약에 그러면 내가 맞고 있으면 같이 싸워줄 거예요? 네. 그럼요. 키 190에. 네. 2m 돼서. 한 110kg. 오, 멋있다. 네. 멋있다. 멤버들이 누군가 싸우고 있다면 같이 싸워준다 vs 지켜본다. 하나, 둘, 셋. 지켜본다. 지켜봐야지.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지금. 형, 맞아. 아니, 형. 지켜보다 싸워준다. 야,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저는 요즘에는. 무조건, 저는 무조건 싸워줘요. 저도 무조건 싸워줘. 지켜보면 죽어요. 전 말로 싸울 수 있어요. 아니, 죽을 정도로 싸우면 나도 싸워. 지켜보면. 저는 신고한다. 전화 아, 왜냐면은, 제가 그 말이 맞는 게, 거기서 일단 이 상황을 싸움을 더 크게 만들기보다는 일단락 시킬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누가 잘못했건. 그게 공인으로서 현명한 네. 선택이기도. 저는 근데 그래도 저는 우리 멤버 건드리는 거 제 눈앞에. 아니 나도 사실 싸워요. 그래요. 나도 네. 무조건 싸울 거야. 아 나는 무조건 싸우지 당연히 그런 사람. 멤버가 맞고 있는데 냉정하게 판단. 아 그건 좀